이제 락 안에 물이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.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배의 갑판이 밑에 보였는데 지금은 계속 물이 채워짐에 따라서 같이 상승하여 산때매처럼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 구경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추울겨울이라서 오늘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. 저희 부부하고 여기 이제 가이드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시카고에서 왔다고 하는 한 부부가 있을 뿐입니다. 물이 좀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있지요. 이게 다 채워지면 이제 이 보이는 이 갑판 이 게이트가 열려서 배는 다시 위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온타리오 호수에서 레이크 이리까지 가는 데는 8개의 락이 있다고 그러는데요. 여기 보이는 것은 세 번째 락. 앞으로 5개를 더 거쳐서 지나야만이 이 배는 레이크 이리호를 거쳐서 다시 레이크 휴론을 거치고 그 다음에 레이크 슈퍼리어를 거쳐서 자기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고 합니다.